소득 양극화가 기업 내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삼성전자의 이사 보수는 직원보다 17배나 컸습니다. 이에 노조는 직원 성과급 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서 사상 첫 파업이 예고됐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3년간 이사와 직원 간 보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사 보수 내 성공 보수가 큰 까닭으로 풀이됩니다. 상법에서는 보수 결정 권한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보수 한도만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래 국민연금이 이사 보수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이사 보수 책정 기준이 불투명하거나 과도하다는 이유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